예, 제가 이 단어를 써서 약간 회자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신건부, 대한건국 이런 말들을 단어를 쓰고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요.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영화 곧 개봉했던가 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개봉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2.12인데 12.12에 그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지 않습니까? 진짜 불법적인 쿠데타죠. 자기들이 전방에서 군대 빼고 탱크 빼고 와서 국방부로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기존 군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권력을 잡습니다. 그리고 공화국을 만드는데 그 집단을 신군부라고 불렀습니다. 80년대 기억을 해보시면 그 신군부의 그 핵심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이었습니다. 육사 전체도 아니고 육사 내에서 특정 지역 출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회가 신군부의 핵심이었고 5공화국, 6공화국 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락펴락했습니다. 선출된 권력은 다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신건부가 쥐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군사독재라고 하는 겁니다. 군부가 있는 거고 그 군부의 핵심에 하나회가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회를 뽑은 적이 없어요, 당시에.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검사들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모든 핵심 요직에는 검사 또는 검사 출신, 심지어 검찰 수사관들까지 다 들어가서 요직을 다 장악을 하고 검사들이 어느 검사 출신이 뭐가 됐다 이런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산검찰 뭐 이쪽에서 검사들이 많이 갔다는 얘기는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주요 장관 말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주요 차관급들을 다 검사 출신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국무총리가 계신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를 넣었습니다. 국무총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2인자고 그럼 비서실장은 그 국무총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동선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 자기 사람을 씁니다. 자기하고 친한 사람 쓰고 자기를 뭐 오랫동안 호흡 맞췄던 사람을 데리고 쓰죠.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수천지청장 출신 검사가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앉아있습니다.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앉아서 그 검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시고 또 제 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검사만이 아니라 검찰 출신 수사관들마저도 요직에 다 들어갑니다. 마사회 아시죠? 한국 마사회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곳입니다. 막권 뭐 경